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 있는 23살 남자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제 인생에 딱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바로 몹쓸병에 걸린 제 친구 녀석입니다. 녀석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리는 진행병. 진행병에 걸렸는데. 나서는 스타일이네. 친구와 고깃집에 갔을 때였어요. 맛있게 고기를 잘 먹던 녀석이 레이디스 앤 젠틀맨. 여러분 모두 주목! 자, 고기만 먹느라 많이 지루하시죠? 그럼 친구가 야야야, 네 갑자기 왜 그러노? 버터 간잖아. 강원도예요?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고기를 걸고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자, 사람들 다 있는데? 아, 그렇죠. 다른 손님들인데. 아, 자, 모두 박수! 박수! 그럼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이없었겠네. 나도 모르게 쳤어. 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에서. 버스 안에서. 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자, 버스 안에서 많이 지루하시죠? 오늘도 305번 버스를 찾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손잡이 안 잡고 중심 잡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잡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낮부터 술 처먹은 것도 아니고, 전 다음 정거장에서 너무 창피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렸습니다. 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진행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무 데서나. 자, 분위기가 많이 죽었는데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춤에 살고 춤에 죽는 댄싱킹 최진대. 자, 여러분 박수. 주인공이야? 최진대는 바로 접니다. 최진대는 바로 접니다. 자기 소개. 그러면 진행병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의 멱살을 잡았죠. 정신 안 차리나? 더 시달쳐 나한테 왜 그런데? 지금 멱살 잡았나? 어? 네가 잡은 내 옷깃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또 싸우는 상황에서조차 진행을 하는 이 녀석.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지하철 아니, 안에서 버스 이게? 안에서 손잡이 놓기 그럼. 게임은 대단한데. 아니 사실 MC도 할 수 있고 직업병 생겨요. 박미선 선배님이 이게 통성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이 다니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기도. 예. 그 아드님이 고3이고 시험을 봤나 봐요. 최선을 다했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님 순서입니다. 주님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결정은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친구가 뭐 어떤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연을 읽었지만 사람들 많을 때 이제 주목을 시켜서 레디스 젠틀맨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벤트 진행을 해요. 진행. 사람들 많은 데서. 네. 햄버거집 같은 데서 이제 햄버거를 저희가 사러 가면 여자 손님들한테 갖고 햄채면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냥 말을 걸어서 그냥 햄채면? 햄채면. 그냥 햄버거 최대 몇 개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가지고 햄채면? 자기가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게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가게에서는? 잠깐 그 전에 이제 허락을 받고 한 거 같아요. 허락을 다 받고? 그 버스 기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 거예요? 그거는... 기사님 저기 손잡이 좀 놓고 게임 좀 하겠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손잡이 놓고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친구가 좀 튀긴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 고민인? 제가 좀 소심해서. 아, 본인은 좀 민망한 걸 못 참는구나. 제가 좀 소심해갖고 솔직히 여기 나오는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춤 잘 추는 친구 있다고 아까 박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먹을 줘버리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춤 나갈 수도 없고. 아, 춤을 춰? 안 추면 더 민망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 그치. 다 쳐다보니까.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 출 수도 없고 춤도 못 추는데 춤 춰야 되고 하니까.